쌀 다 오신 갖고 왔나요? 조별로? 네. 네. 쌀 안, 먼저 앉혀주시죠. 똑같이 앉혀줘야 같이 살수하고 작업하시죠. 네. 집은 지금 가져옵니까? 예? 네? 집이요, 집. 예, 네, 우선 저것 해놓고요. 예, 네. 가져오셨으면. 물 끓어요? 물 끓어요? 거두밥을 똑같이 앉혀주신데, 지난번 저 1조, 2조, 3조, 4조는 들통 하나에다 거두밥 한꺼번에 찌는 걸로 저 시루에다가 같이 앉히세요. 1조, 2조, 3조, 4조는 쌀 같이 앉히세요. 시루 하나에다.
부담이 되는 조절을 하루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서 불 조절을 하셔. 너무 세게 해버려도 안 돼. 건강 밑에 가까이 물 다 아픈 거에 건강 말라버리거든요. 가서 제가 나중에 불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화력이 지금 헬스 번호마다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시지 말라거든요. 빨리 앞쳐지면 시험권을 들었는데 이 시험권 들은 시기가 늦어버리면 꼭 붙이기 어려워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한 점 정도 가까이 해서 두텁게 하신 다음에 두 바퀴 정도 돌려주세요. 혼자 하실 때가 있으면 되니까 둘이 한 사람 잡아주고 이렇게 되시면 이게 불이 세버리면 이렇게 불길 올라서 다 타버려요. 더 돌리세요. 한 바퀴 더. 근데 이렇게 헐렁헐렁해. 왜 바꾸라니까 안 바꾸구나. 뚜껑 어떤 거야? 저거 뚜껑? 아니 잠깐만요. 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래요? 여기 와 이렇게 끼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만 감으라니까. 여기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이렇게 감아버리면 이게, 이게 되냐고. 이렇게 폭이 넓어지면 불이 올라가 여기 눌러붙어요. 이렇게 폭을 이렇게 하면 폭이 좁게 감아지고 겹쳐져서 감아지고. 한 번만 더 하시면 돼요. 약품이랑 도구들 소독하세요. 빨리. 아직 안 끓었어요? 물. 네. 갖다 하세요. 자, 여, 거두밥 찌는 것은, 거두밥 찌는 것은 시간 쟀죠? 예? 시간 체크 하셨죠? 어느 저 물이 끓었어요? 이게 물 끓은 거예요? 자, 소독 안 한 조. 소독 안 한 조 어느 조예요? 소독 안 한 조? 이 조 안 했어요? 이 조 아까 잘 하더만. 뭐, 이리. 이 조 했어요? 하려고요? 물을 올리세요, 다시. 다시 가서 불 꺼내다 불을 올리라고요. 소독했어요? 이제 작은 양푼은 필요가 없어요. 작은 양푼까지 뭐한데. 잠깐만. 자, 다 이쪽으로 다시 모이세요. 예? 네? 이쪽 안 했어요? 안 했죠, 아직? 소독 안 했죠? 잠깐만요, 다. 그쪽 그만 중단하시고. 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상하게 막. 여기 보세요, 다시. 주연자 없어요?
이게 지금은 크게 염려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습관으로 하시면. 근데 여름에는 안 돼요. 여름에는. 제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에 이것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부터. 이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거 주전자로 이거 하나하나 하고 있으면 이거 물 다 식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으시겠어요? 한번만 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응? 여기 물 타고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응? 이렇게 하시면 돼. 하나하나 하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물이 식으면 소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지금 단시간에 하려면 한꺼번에 해놓고 물을 많이 부어줘야 안 식지. 그렇죠? 꼼꼼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살균 효과가 떨어진다. 이 물이 식어버리면. 예. 그럼 이제 먼저 장갑부터 튀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독 끝나면 자기조 항아리, 들고 요 밖으로 마당으로 오세요. 마당으로. 식당이 끓는 물 가지고 와야 되나요? 응? 끓는 물. 끓는 물 아니 거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 가 들어가서 설명하지. 풀 요 볕집 아니라도 돼요. 예? 네? 풀 이렇게 큰 풀 벼다가 말려서 네. 주시고 집. 신문지는 안 돼요. 굳이 볕집을 많이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한 주먹 정도면 됩니다. 불을 피우시는데 이게 막 볕집이 활활 잘 타면 안 돼요. 소독이 불은 이게 볕집이 잘 안 타. 문제가 있네. 예. 꺼지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그러니까 볕집, 불이 많이 타버리면 항아리를 이렇게 기울이세요. 예? 예. 이렇게, 이걸 들었다, 이렇게 기울였다, 숙였다, 이렇게 하시면 볕집이 꾸준히 타고 들어가거든요.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면 볕집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저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 불이 퍼져서 내 손까지 불이 번지니까 이게 볕집이 눅눅해하고 잘 안 타요 지금. 크면 무거우니까 이렇게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굴리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가득 이 안에 연기를 가득 많이 밀어 넣어 주시고 입구보다는 여기가 지금 불하고 제일 멀죠. 여기 바닥이 내가 손을 이렇게 대고 있을 때 뜨거워서 못 대고 있을 정도까지. 그러면 이건 고체잖아요. 고체는 열을 받으면 부피가 팽창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항아리 사이에 숨구멍이 있는데 소위 모래구멍이에요. 모래하고 흙하고는 밀도가 다르죠. 조직도 다르죠. 근데 흙하고 모래하고 섞여 있는데 고체가 열을 받아서 부피가 팽창하면 모래의 팽창률하고 흙의 팽창률이 다르겠죠.
그 틈새에 숨구멍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 연기가 들어가. 그 연기에서 살균을 하지 불에 의해서 살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기가 이 항아리에 가득 들어가도록 해주고서 불은 안 꺼지고 불과 같이 달궈지면 지금 이거든요. 점점 뜨거워지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연기가 침투를 하는데 이 연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가득 채우고 이제 가득 채워가지고 항아리가 달궈져서 뜨거워져서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거워지면 이러면 이따가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여기서 이 파란 연기가 풍풍 핑겨 나옵니다. 좋은 항아리는. 그러니까 구멍이 막힌 항아리, 낮은 온도에서 구운 항아리는 안 나와요. 높은 온도에서 구운 1300도, 1100도 이상에서 구운 항아리들은 연기가 다 나와. 그래서 숨 쉰다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잡아서 이렇게 해버리고 불이 꺼질 것 같으면은 볏짚을 헐렁하게 잡아주고 많이 타면은 꽉 잡아주면은 연기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항아리가 큰 것은 이렇게 놔두고 이걸 이렇게 굴리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없으시면은 이 볏짚에다 하시되 고추씨를 여기다가 넣어서 고추씨 태워가면서 하시면은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 여기가 불하고 제일 멀죠. 여기를 손을 대기 힘들 정도로 뜨거울 정도로 지금 이제 만져보세요. 뜨겁죠? 네. 예,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거우면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어, 예, 예. 그럼 이제 나중에 불을 끌 때는 이렇게 엎어놔버려, 꺼져, 불. 네. 그냥 놔두다가 나중에 불 이렇게 불 내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이 뚜껑도 하시면 좋아요. 하시면 좋은데, 얘는 이제 잡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장이고 김치고 젓갈이고 하실 항아리들은 이렇게 연기 소독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물기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 항아리 소독은 소독이 안 된다고 살균이. 그러니까 완전히 건조시킨 항아리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원래는 이제 행주 깨끗한 마른 행주 갖고 이걸 닦아내야 돼요. 닦아는 매번 행주를 하나씩을 깨끗한 수건 하나씩을 버려야 돼. 다시는 못 써요 그 행주를. 그러니까 쓰시던 항아리를 저 행주를도 좋고 그냥 새 행주도 좋고 그냥 마른 것을 이 안에 넣고 아까 물 끓이라고 그랬죠. 네.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그 행주가 그 수세미질을 하시면은 행주도 다 나중에 다시 쓸 수 있고 항아리도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렇게 맨 수건으로 닦으면은 이게 끓음이 잘 안 닦여져요. 네. 네. 그러니까 끓음이 남아있으면 끓음 냄새가 술에서 난단 말이죠. 이렇게 안 나게끔 끓는 물로 튀겨서 씻어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젤로 소독이 안 되는 경우하고 불 소독을 잘못하면은 끓음이 여기에 붙어요. 여기 어깨 항아리에 불이 밖으로 나오면은. 근데 이제 여기는 설거지를 안 하신단 말이죠. 한 번 두 번 하면 때가 더 끼어서 완전히 뒤덮여요. 나중에 설거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시는데 나중에 수건을 이 안에 한 장 넣고, 예, 이게 수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팔팔 끓는 물을 여기다 붓는 건데 끓는 물은 바닥이 잘 깔릴 정도로만 하셔야 돼요. 끓는 물을 처음에 부을 때는. 그래가지고 고무장갑 속에 면장갑 끼고 뜨거우니까. 아니면은 집게 있죠, 집게. 집게 가지고 잡아서 하시는데 제일 밑바닥 이렇게 비벼서 닦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살짝 기울여서 이름 넣고 하면은 수세미질이 힘드니까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항아리 돌려서 이렇게 닦여진 부분이 겹치도록 닦아 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닦아. 예. 이걸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대충 하면은 대충 했다는 흔적이 남아요. 하고 나시면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겹치도록 닦아주시고 거기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서로
빨리 하시라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겹치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 행주를 밖으로 내시면 안 돼. 그냥 놔둬요. 놔두고, 아까 이 물 따라내요. 따라내고, 다시 그 상태에서, 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을 조금 더, 이번에는 더 많이 채우세요. 조금 더 많이. 한 1리터나 주고, 다시 그 상태에서 그냥 또 닦아내는 것입니다. 한 번에는 안 닦여지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하셔나고는 그대로 또 놔두는데, 이 행주는 두 번째 할 때는 이 뚜껑 위에다가 이걸 건져서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버리시지 말고, 이 물이 이 주둥이 밖으로 조금씩 흘러내릴 정도로만 양푼 설득 하는 거 했었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내셔서 물을 흘려 보내시라고. 한 바퀴 되지면은 다시, 이때는 이거 안 들어가고 이것만, 물만 붓습니다. 물만 해서 그때는 이제 헹구시고 다시 또. 근데 이제 여기에 끓음이 많이 묻으신 분들은 아까 행주질 많이 한 다음에 처음에 여기도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더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유약도 덜 입혀져 있고, 때가 끼기 시작하면은 아주 새카매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중에 그 쇠수세미 그걸로 자꾸 빡빡 문대시면 닦아져요. 깨끗하게. 항아리는 기사 안 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여기 있었죠. 물 여기다가 붓고 이거 다시 이렇게 씻어서 이제 이때서 이제 개수통에 수건이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깨끗하게 씻어졌으면은 이거 이렇게 놓고 항아리는 이렇게 한쪽이 들리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체 열 때문에 안에 묻었던 물은 다 증발해서 깨끗하게 건조가 되집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세미질이 시원찮게 되지면은 수세미 지나간 흔적이 다 남아요. 그리고 여기 만져보면은 까맣거나 흙이에요. 흙. 흙물이 여기 흔적으로 남는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이 볕집에서 나온 거예요. 볕집이 이렇게 자라면 이 볕집 사이에 여기에 흙이, 빗물에 흙이 들어가 있다면 그게 지금 여기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남게끔 깨끗하게 수세미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 빚을 때는 이 항아리가 완전히 식은 다음에 들어갈 술 빚기를 하셔야지, 항아리가 따뜻한데 술을 안 치시면 안 됩니다. 안 식으면은 항아리 그냥 이렇게 놔두고 찬물 막 부어서 식히세요. 안에만 물이 안 들어가면 되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고 깨끗한 마른 면포 있는 데 항아리 올려서 주둥이 물 닦고 뒤집어야지, 그냥 이렇게 줄줄 흐르는 놈 이렇게 덮으면 이제 나중에 물 들어가죠. 예, 그렇게. 물이 몇 분 됐어요? 밥 아직? 자. 벌써 저기 1조 2조 3조 4조는 두 조분 안 쳤죠? 네. 두 조분 안 쳤죠. 그러니까 좀 더 쬐야 되지. 5조보다. 그 지금 5조 몇 분 찐 거예요? 30분이요. 익었어요. 얘는 그거에 양이 작은데요. 작은 애 30분? 그럼 2조는 40분을 찌든지 35분을 찌든지 그래야 돼. 불이 세서. 뭐야? 아. 아저씨. 목장가. 집게 없어요? 집게 없죠? 지금 몇 분 됐어요? 네, 35분이 났네요. 김 나는 거예요, 지금?
김 별로 안 올라오는데. 3, 4주 김이 별로 안 나와. 봐봐요. 익었나 안 익었나. 익었어요? 어? 어디로 가? 나 뚜껑 가지고 오세요. 안 익었죠? 김이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 거 어딨대? 아니 이거 가운데 불을 꺼버리고 이것만 불을 좀 더 세게 해줘. 좀 드리는 거요? 네. 그럼 40분씩 찍어요. 40분씩 찍. 지금 안 되겠어요. 너 복장가 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에? 생각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선생님이 좀 하얀 게 있다 해서 위에 하얀 거 걷어냈거든요. 근데도 활발하게 안 끓었어요. 밥이 안 삭았다. 품온이 많이 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몇 도까지 올라갔었어요? 또 33도 32도? 35도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제가 위치를 잘못했나봐요. 도수가 낮아서 낮아서 쉬어진 거예요. 발효가 활발하게 안 일어나니까. 오,
그러면 이건 식초인가? 식초라고 보기는 아니죠. 식초는 아니에요. 저녁간데 사족구입니다. 좋은 동탄에 온도가 좀 높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의자, 아, 저 테이블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세 개는 충분해요, 모두가? 테이블 하나 더 빼고. 가자. 이제는 쌀이 뜸이 제대로 안 들었구만. 우리 거 하나 뺄까요? 테이블 하나 다 뺄까요? 어차피 누가 빼야 되는데 우리가 쌀알 형태 지금 그대로 있죠. 네. 네. 뜸이 안 들어가고 쌀이 잘 안 삭아서 지금 쓰고 떴고 그러거든요. 또 오래 둬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아직 안 삭았어. 시간이 더 필요한 거. 네. 일단 나중에 보고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0시 반이 되지면, 실상 10시 반이 되지면 모든 실습 고도밥집은 고도밥집을 다 끝나고 저하고 수업 시작해야 돼요. 예? 11시 다 되도록 아직까지 체계가 안 잡혀갖고 뒤죽박죽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요. 그 다음에 오늘 그 항아리 소독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는 방법으로 항아리 소독은 아무리 게을러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좀 부지런하게 하시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번 하시면 더 좋고요. 저걸 하는 이유는 연기는 항아리 몸속으로 침투를 하지만 수증기는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살균이 안 돼. 겉에만 끓는 물로 하면 겉에만 살균이 되지 항아리 몸속까지 살균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항아리 숨구멍이라고 하는 데까지 그 연기가 들어가야 항아리에서 살고 있는 세균들이, 오염된 세균들이 살균이 되는 것이고, 하다가 혹시 한번 실패를 하면 그 항아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연기 소독을 하기 전에 각진 팔팔 끓는 물을 항아리에다 가득 채워서 그냥 저절로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신냄새가, 항아리 몸속까지 베어들었던 신냄새가 그 물에 녹아서 나옵니다. 우러나옵니다. 그럼 그 물 버리고 항아리 깨끗하게 말려놨다가, 물기 없이 말려놨다가 오늘 연기 소독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예. 자, 볕집이 없으면 그냥 산에 가서 쑥도 됐고 풀도, 기다란 풀도 좋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옛날에 농가에서는 주변에 볕집이 제일 흔하니까 볕집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풀을 베어다 가셔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밖에 나가면 숲들 많이 자라있죠. 가을 되지면 사람 키만큼 크잖아요. 그런 숲들을 하면 향도 좋고 깨끗하니까 이렇게 반드시 하시고, 김장이나 장이나 김치를 담그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김치나 장에서 군내가 안 나. 제일 좋은 것은 아까 불피는 땔감, 저것도 땔감이라고 한다면, 농사를 지어서 또는 시골에 일가 친척이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무명이에요. 무명, 무명대. 옛날에 저 모카라고 아시나요? 옛날에는 실 뽑아서 짰잖아요. 그 모카, 지금 거의 모카가 없어요. 관상용으로밖에 없는데, 이 모카 줄기가 살균력으로는 최고로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카를 태우면 그 연기가 세상에 어떤 땔감으로 뗀 연기보다 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이 최고였는데,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풀이나
볏짚을 이용을 하시는데 김장 때가 되지면 김장 하시려고 고추 다듬죠. 응? 오늘 불 피어서 연기 나, 불 타고 연기 나잖아요. 거기다가 고추씨, 고추씨하고 다듬어서 꼭지 같은 거 다듬어서 버린 거 있죠. 버릴 거. 요즘 고추씨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못 쓰게 된 고추 같은 것들을 얹어서 같이 태우면 연기가 맵습니다. 그 연기로 하는 것이 그 다음. 오늘 하는 것이 세 번째. 오늘 연기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끓는 물에다가, 물솥에다가 물 끓였고 수증기 올라오면 여기다 항아리 엎어가 있고 하는 방법이 있었죠. 예. 이것은 약식이에요. 간이식이라고. 이건 항아리 안쪽 벽면만 살균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법, 이것이 지금 구할 수 없어서 이것도 도시에서는 이것도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산에 가서 솔까지 아시죠? 솔잎자라는 가지까지 꺾어요. 꺾어와서 한 마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항아리 안에다가 이 솔까지를 가득 채워, 이렇게. 그래가지고 끓는 물솥에다 이렇게 엎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세요? 소나무 잘 자란 가지를 꺾어서 항아리에다 이렇게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채워가지고 그 채운 항아리를 지금 물솥에다 올려서 지난번처럼 소독을 하시라고. 이렇게 되지면 솔잎 속에 살균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응? 그러면 이제 연기 안 나니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수증기가 깨어 올라와. 수증기가. 그래서 겨울철 같은 때는 아파트에서 하시면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온 집안이 수증기로 가득 차요. 그래서 환기 안 시키고 한 사람들이 이거 몇 번 하고 나면은 천장에 곰팡이 다 피고 이래. 그래서 연기하라는 거예요.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 같은 데서 불편하시면 옥상 베란다, 옥상에 올라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공터 같은 데 와서 잠깐 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술을 빚다가 그 술이 쉬어진 경우 그 항아리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항아리를 이렇게 안 하시고 바로 거기다가 다시 술을 담으면 그 술은 10번 담으나 20번 담으나 계속 쉬어져요. 산패를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일러드린 거예요. 어? 불편해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클수록 하기는 사실은 쉽습니다. 작은 항아리들이 오히려 더 어렵지. 여러분들이 다루기 쉽고 집안에서 조그맣게 가볍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있지만 큰 항아리들일수록 이와 같은 살균 소독하기가 쉬워요. 항아리 그냥 놔두고 불 피워놓고 항아리를 갖고 이렇게 굴리면 되니까 위에서. 그렇죠? 그리고 항아리 눕혀놓고 물로 수세미질 하시기도 쉬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 꼭 하시라고. 이건 잃어버린 방법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다 항아리들은 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증기로 하는 것을, 지난번에 이렇게 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신 분들은 자꾸, 술을 담으면 계속 쉬어진다고. 그래서 읽지도 안 보여주고, 술 맛도 안 보여주고, 말로만 술 쉬어졌다고 왜 술이 자꾸 쉬어지냐고 물어보는데 그 경우 추적을 하면은 원인이 항아리에 있어요. 그럼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여름철이라는 날씨가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철. 무척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한옥에서도 옛날 아궁에 불 피웠죠. 예. 불 폈잖아요. 방을 놓고 방을 다지는 흙이 마르면 바닥에 균열이 생기잖아요. 물을 부어서 균열이 생기는 곳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물을 부어갖고 안 되는, 못 찾는 것도 아궁에 불을 피워갖고 연기를 올리면 다 올라옵니다. 틈이 있는 데는. 그래서 계속 땜질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과학적인 거고 효과, 살균 효과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또 하나, 이게 끓는 물로 수증기 갖고 소독하는 했을 경우 죽는 균이 있고 안 죽는 균이 있어요. 그런데 연기로 하면 다 살균이 되죠.
그래서 소독법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김장하시는 젓갈 담고 장 담그고 하는 경우도 이렇게 하시고, 혹시 술이 잘 돼서 또 김장 지금 김장철 돌아오니까 김장을 해서 항아리를 땅속에 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보면 땅에 묻으면 좋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묻는지도 모르고 땅에다 묻어요.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땅을 파면 그냥 이렇게 대부분 여기다 그냥 항아리 이렇게 묻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아리 여기에다가 볏짚으로 마람을 엮어서 항아리를 옷을 입히는 거예요. 두텁게 입히고 옆 바닥에다는 볏짚을 엄청나게 깔아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놓고 흙을 메꿔서 여기 더두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는 비가 오면 잘 안 스며들어요. 다져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 삽질을 하는 데는 비가 그냥 다 침투를 해. 그래서 비가 오면 이게 타고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요 바닥이 이렇게 고여있는 거예요. 여기는 단단하니까 물이 삽질을 손 댄 대로 옮겨든다고. 여기에 그냥 물이 다 배어버리면 김치 다 상해요. 그래서 옷을 입혀주는데 옷 입혀주는 건 빼버려요.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하라니까 머리 쓴다고, 잔머리 쓴다고 비닐로 또 항아리를 싼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항아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지가 내놓는 수분이 있고 열이 있단 말이죠. 그럼 비닐로 같이 오면 여기가 썩어요 나중에. 그래서요, 볏짚을 쌓아주는 것은 통기 목적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물이 닿지 않게끔 하게 하려고 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잊어버려. 술 항아리도 다 이렇게 싸는데 귀찮으니까 이거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는 뭐 좀 아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술 해갖고 이렇게 그냥 옷 안 입히고 한 사람들은 술 다 망쳐버립니다. 흙 냄새가 다 배요. 어떻게 술에서 흙 냄새가 나겠어요? 이 물에 흙탕물이 항아리로 다 스며드니까 술에서 흙 냄새 내지. 30년 숙성시켰네, 20년 숙성시켰네 해가지고 평가로 가면 이거 딱 술에서 흙 냄새 나서 못 먹으시오, 술을. 그러니까 반드시 항아리 소독은 이렇게 하신다는 것 좀 알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살수한 지 몇 분 됐나? 50분 했지? 15분? 15분? 예. 네. 오전은 저요? 예. 잠깐만요. 예. 다 거두바 펼쳐서 식혀놓고, 예? 위에 덮어놓고, 그러고 수업 시작합시다. 예. 자, 오늘 방문죽. 덧술입니다. 예? 덧술은 위 덮이술 이렇게 불러대요. 그리고 우리말로 덧치는 술. 그래서 덧술, 위술 이 뜻입니다. 자, 덧술은 목적은 첫째가 덧술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알코올 도수를.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 네? 첫째적으로는 경제성이 좋아져요. 두 번째는 저장성이 좋아져요. 세 번째는 맛이 좋아지고 향이 좋아집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뭐요? 양이 많아집니다. 똑같은 지난번 V주 같은 경우 한번 했죠. 자, 한 번에 한 말을 한 번만 하는 경우하고 한 말을 두 번으로 오늘처럼 지난번 미스를 하고 오늘 덧술 하는 것처럼 하면은 이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발효가 잘 되고 안전할 수 있고. 발효가 안전하게 될 텐데. 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양 갖고 하더라도 한 마리 갖고 지난번처럼 한 번에 담아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은 쌀에 비해서 효모 수가 적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태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양, 똑같은 누룩을 쓰지만은 그 누룩에다가 쌀 조금 줘서 효모를 배양해 놓는다. 수를 늘려 놓은 다음에 나머지 쌀 갖고 더 수를 하면 발효가 훨씬 더 잘 일어나고. 옛날에는 이거였어요. 이거 옛날에는 술 덧술을 하는 이유가. 그런데 지금은 이거의 목적이 이거의 목적. 제일 좋은 게. 그래서 양이 많아지는 것은 경제성하고 똑같은 맥락이 있겠지만 이제는 양보다는 품질 위주잖아요. 품질 위주로 양조가 가려면 무엇보다도 향이라야 됐다. 그래서 술을 빨리 배우고 싶은 사람일수록 두 번 담는 술을 하세요. 지난번 했던 단양주가 방법은 한 번만 하니까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훨씬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단양주가. 그다음에 연습할 때는 밑술 덧술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을 술독을 관리해보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 훨씬 더 실습을 많이 하는 셈이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두 번 담는 술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능한 덧술이니까 고두밥 형태로 한다. 이것은 뭐 때문에요? 왜 고두밥을 한다고요? 죽이나 떡보다는 고두밥을 하는 술이 막다. 청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탁주보다는 청주가 상품 가치가 높아. 자, 두 번째는 알코올 도수가 더 올라와. 죽이나 떡보다. 지난번 미술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호화도가 낮을수록 알코올 도수가 높아진다고. 그렇죠? 예. 네. 도수가 높아지면은 자연히 향도 좋아져. 도수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술은 써져야 돼요. 응?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쓰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 술은 도수가 높아지는데 향도 좋아지고 맛은 부드러워진다. 그게 훨씬 더 좋은 술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가능한 고두밥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덧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덧술은 응? 고두밥만 하는 경우가 있고 양을 더 늘리려면 고두밥하고 물을 더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더 편하게 하려면 누룩까지 하면 더 발효가 잘 되고 더 성공률이 훨씬 높아요. 이렇게 하면 누룩이 두 번 들어가니까. 근데 술에 이제는 아까 얘기 들었어요. 지금의 술은 무엇보다도 품질이에요. 맛하고 향이란 말이죠. 향이 좋은 술을 얻으려면 이 방법이라 해야 돼.
이게 최고. 술의 품 등급을 매긴다고 한다면, 그러나 고두바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두밥하고 누룩만 갖고 덧술을 하는 방법은 술에서 누룩 냄새가 많이 나요. 할 수는 있어. 차라리 그러려면 이 방법을 하시라고. 물까지 아예 더 주는 방법. 예. 그럼 발효도 더 잘 되고 하는데, 이 방법은 누룩 냄새가 너무 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술하고는 정 반대의 개념으로 가요. 가급적이면 이 방법은 아예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하는 방술도 있고. 근데 이것은 품질이나 맛을 고려한 게 아니라 어떻든 술을 얻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요즘의 개념에서는 시대에는 맞지 않는 술비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밑술 쌀양. 쌀양에 최소 동량 2배, 뭐 3배, 4배, 5배, 최대 10배까지.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 쌀양이 이렇게 많아질수록 좋은 술이 만들어져요. 맛이나 품질에서 최고의 술이 얻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10배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밑술이 이겨내질 못해. 덧술을 삭히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양이 많은 게 10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건 밑술이 이겨내질 못한다. 무슨 뜻이냐면 이 쌀 양이 많아지면 결국 뭐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쌀 양을 많이 넣어준다는 얘기는 뭐가 뭘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녹말을 많이 준다는 얘기고, 녹말을 많아진다는 얘기는 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녹말이 당화가 될 거니까. 그러면 당량이, 당도가 점점 높아지면 이것을 농당이라고 그래요. 응? 농당 상태가 되지면 발효가 안 돼. 그게 여러분들이 설탕에다가 절이는 방법이에요. 당장법. 오래 담가둬도 변질 안 되고 오래 가죠? 그렇죠? 탕 농도가 높아버리니까 미생물 활동이 억제돼버려 오히려. 이런 쪽으로는 당을, 전분을 많이 주면 알코올 도수 높은 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당의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효모 활동을 못 해버린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쌀 양을 많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건 제가 찾아낸 방법이 아니고요. 600년 동안의 기록을 봐도 10배 이상 들어간 술비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왜 없나 하고 더 넣어봤더니 안 돼. 주저앉아 술이 다 망가져버려요. 쌀만, 이건 이렇게 해서 술을 하다가 망쳐진 술은 짐승도 안 먹어요. 밥을. 고두밥은 짐승도 안 먹어. 완전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원인이 당, 당도가 너무 높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볼 사람은 해보십시오. 네, 해볼 사람은 해보시고. 그래서 덧술은 이와 같은 목적 하에 하고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그래서 이것은 지켜야 돼요. 철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칙이라고. 지난번에 술 빚는 방법을 주방문이라고 한다고 했더니 이게 술 빚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에서 반해서 미술은 어떻게 됐어요? 미술. 최대한 가능한 거두바 병태로 한다 했는데 미술은 가능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네? 죽떡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고요? 예. 네. 호화도가 무엇보다 덧술보다 덧술 쌀보다 높아야 낮아야 높아야 된다. 그리고 자 덧술에서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었는데 밑술에서는 효모를 배양하는 것이니까 누룩이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서 누룩해서 여기 효모를 늘려놨으니까 배양 많이 해놨으니까 굳이 덧술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 자, 이와 같은 경우는 그럼 밑술에서 누룩이 들어갔는데 덧술에서 누룩을 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술을 빨리 만들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밑술 상태가 불량해. 밑술을 만들어놨는데 의외로 이게 전하고 다르단 말이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럼 누룩을 보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 반대로 된 개념은 밑술의 쌀량은 가능한 뭐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룩량하고 비해서 적게 주라고 그랬죠? 쌀량을 적게 쓰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반대로 어떻게 해요? 많아진죠? 갈수록 좋은 술일수록 그렇죠? 예, 이것이 밑술 덧술입니다. 그러니까 밑술은 무엇보다도 힘이 좋은 효모를 배양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덧술은 무엇보다도 도수를 높이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그런데 그 도수 높은 술 가운데 무슨 술? 맑은 술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더 들어갔는데 뿌해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술은 경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응? 석사 박사 나왔는데 취직 못하면 무슨 소용 있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애우셔야 돼요. 애우셔야 돼. 미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재에 미술 덧술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으니까 다시 정독을 한번 하시고 예? 지금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덧술하는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박문주에서 공부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박문주를 보니까 덧술이 쌀이 무슨 쌀이에요? 찹쌀이었죠. 찹쌀이었다는 얘기, 맵쌀보다는 찹쌀이 뭐가 좋다? 예? 호화도가 좋아요? 예? 소화가 잘 돼? 예? 예? 맛과 향이 좋다? 여태까지 해봤자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는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실수만 합시다. 그게 편하겠어. 찹쌀술 빚어야 된다고 찹쌀술 해야 된다고 분명히 내가 에? 뭐 거두바 맵쌀 거두바 하면 청주가 안 나와요? 뭐? 찹쌀로 하는 이유로? 찹쌀술이 주독이 없다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술 독이 없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속 터져 죽겠네, 정말.
멱살로 돼 있어도 가급적이면 찹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예? 자. 이 쌀이 찹쌀이었고, 고두밥으로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자, 보니까 쌀만 들어가요? 아까 쌀 누룩이 들어가요? 쌀 물이 들어가요? 어떤 방법이에요? 방문지 덧수를 지금 뭘로 하냐고. 쌀만 들어가요? 쌀 물이에요? 쌀 누룩 물이에요? 쌀만 있죠? 그럼 덧수라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이었어? 1번이었죠? 제일 좋은 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미술쌀, 쌀, 이 찹쌀이 미술쌀 양의 몇 배예요? 그 책에 몇 배로 하냐고, 오늘 몇 배로 돼 있냐고요? 지금 지난번 미술이 두 대였고, 오늘 덧술 쌀 양은 한 마리에 한 마리. 이게 다섯 배잖아요. 응? 그러면 이 술은 두 말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가 봐. 뭔 말인지 모르는가 봐. 오늘 실습은 여러분들이 편의상 재료비도 있고 고두밥 찌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혼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절반만 쓰는 거예요. 편의상. 절반만 하지만 원래 이 술은 지난번 두 대였고 오늘 한 마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섯 배 지금 비율로 하는 거잖아요. 아까 덧술에서 몇 배까지 있다고? 최소 동량에서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열 배까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오늘 하는 것은 지금 다섯 배니까 지금 아까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맞죠? 다섯 배지 쌀만 했으니까 술 빚는 방법에서는 제일 고급 술을 빚는 방법이잖아요. 찹쌀이니까 독성까지 고려한 똑같은 맵쌀보다는 찹쌀술이 더 건강에는 좋다 그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술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천석군 집안이에요. 천석. 예. 넌 열마지기만 돼도 열마지기 되지면 벼가 쌀이 몇 가마니 얻어져요? 예? 200평에서 쌀 몇 킬로 얻어져요? 넌 200평에서 아마 두 가만 쌀 두 가만 이 정도 나와요. 160kg 정도 나와요. 예? 풍년 되지만 200kg 정도 얻어지고. 예? 근데 한 석 그러면 몇 킬로가 한 석이에요? 80kg가 한 석이에요. 쌀 80kg가 한 가마니가 한 석이요. 그럼 천 석이면 몇 마지겠냐고 논이. 넌만. 그래서 부자들 술 빚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 이렇게 고 비싼 쌀을, 비싼 술을 빚는 집도 그 쌀이 아까워서 술 양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냈어. 지금 여기에 물이 아까 얼마 들어갔어요, 밑술에? 지난 시간에 물 얼마 썼냐고요? 아, 네? 자, 물 다섯 대 넣고, 누룩 한 대 반, 5홈 넣고, 오늘 쌀 한 마리 덧줄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 부자들도 이 술이 적었던 모양이에요, 양이. 그러면 처음부터 물 많이 넣고 하지. 왜? 이것도, 이 양도 비싼 술이고 적다고 생각했을까? 그 답이 뭐냐면, 후수라는 게 있어요, 후수. 후수. 이게 추가하는 물이에요, 추가하는 물. 이것은 술 양을
늘리기 위한. 저 술이 다 됐어요. 어떻든 오늘 하는 방법으로 술이 다 됐어. 다 됐으면 술이 다 익었으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술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술 표면이 다 발효가 끝나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바가지나 죽을 것 같고 여기를 떠. 여기도 옮기고 여기 옮겨서 이렇게 건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용수를 이렇게 쑤셔 박아. 용수. 용수는 아시죠? 예. 네. 용수를 빨아주면 이게 걸음, 술 걸음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제 술이 이리 고이기 시작을 해요. 달라들어서. 예? 그럼 이제 막 건드렸으니까 술이 막 이리 빨려오면서 이 술은 뽀얀 탁주예요. 탁주. 술이 이렇게 고여. 하루나 이틀, 3일 두면 앙금이 쫙 가라앉고 앙금은 이리 가라앉고 여기 위에는 아주 맑은 청주가 되죠. 그럼 이게 맑은 청주만 섞이지 흔들리지 않게끔 조심히 떠내서 이 청주를 본주라고 그래. 본주 또는 전주. 앞에 떠낸 술이다. 그래서 이걸 제일 귀한 술로 얘기해요. 예. 네. 이게 이제 계속 고이는 대로 떠내면 이 술이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더 이상 이제 술이 안 고여요. 술이 안 고이면 요거 계속 뭐 맛있던지 1차 한번 떠낸 거, 두 번 떠낸 거, 세 번 떠낸 거 있으면 1, 2, 3번을 섞어서 마시거나 1번은 어른 돌려주고 일상사에는 2번, 3번 섞어서 마시거나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럼 1번 술, 2번 술, 3번 술이 처음에 떠낸 술, 두 번째 떠낸 술, 세 번째 떠낸 술이 술맛이 다 달라. 한 독에서 떴는데 자기 입맛에 따른 게 어떤 것이 딱 좋다고 말을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제일 아까 귀한 술이에요. 귀한 술은 제일 맛이 좋다는 뜻이겠죠. 예. 예. 첫 술이 도수도 제일 높고 그래요. 근데 맛이 다르다고 시간 지나면. 도수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맛이 달라요. 공기하고 접촉을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술맛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와인을 마실 때 디캔딩이라고 하는 걸 한다는 거 아시죠? 와인 따가지고 요상한 유리병 그릇에다 따라 놨다가 얼음 같은 데 채워 놔뒀다가 한 30분 뒀다가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막 흔들어주고 이러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공기하고 산소하고 접촉시키는 거예요. 그걸 술 깨운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술을 아직 마실 때가 안 됐는데 마셔야 되니까 산소하고 계속 접촉을 시키면 발효가 더 진행되는 결과가 나타나. 이해되세요? 혐오는 산소를 접촉시켜주면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면 공급해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당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발효를 시켜 알코올을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 속에 남아있던 당이 효모가 이용해서 알코올로 만들거나 당을 효모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단맛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더 익은 술맛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처음에 떠낸 술은 공기하고 접촉 시간이 짧았겠지만 이틀 후에 3일 후에 또 떠내면 그것은 2, 3일간 공기하고 접촉을 더 많이 했으니까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자연스러운 거고 무식하면은 전통주는 이래서 문제고 이러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와인도 똑같아요. 어느 나라 술이나.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다 모아서 한 가지로 섞어서 마시거나 뭐 2번, 3번만 섞거나 이건 재량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맑은 술은 맑은 술대로 해서 본주는 청주로 사용을 하고 이 술은 이제 청주입니다. 에? 청주가 됐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술이 너무 독해. 너무 독하단 말이죠. 그러면 물을
끓여서 식힌 물이에요. 아주 차게 식혀야 돼요. 어? 그래서 아주 차게 식혀가지고 식힌 물을 여기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항아리 가장자리로 삥 둘러서. 바가지 같은 걸로 따가지고 항아리 가장자리 이쪽, 여 꺼져 있는 쪽으로 삥 둘러서 부어준다고요.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요. 영수 안에 다시 고여. 그러면 여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에 맑은 술이 또 고여요. 그러면 이 술을 또 떠내. 이것을 후주라고 그래요. 뒤에 떠낸 술. 그럼 부어준 양만큼, 이건 이 후수한 양만큼 후주 양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번주가 이 술이 너무 독하면 후주하고 이걸 섞는 거예요. 그럼 양은 늘어나고 알코올 도수는 내가 원하는 술맛으로 쓴맛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술이 독해, 나는. 그럼 후주를 한 번 더 해. 그걸 2차 후주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또 떠낸 술을 연음하고 섞어서 2차 섞어서 마시거나, 이건 일정 후주, 1차 후주하고만 섞어서 마시고, 2차 후주는 해놓은 다음에 이 술은 실은 여자들 몫입니다. 그 후주 다 떠내고 나면은 여기 이제 용수 빼내고 이놈 체에다 주물러 짜서 물 타서 막걸리를 만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럼 후주는, 이 후수는 얼마를 하냐?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어요. 몇 리터라고 돼 있어요? 예? 후주 한 대라고 돼 있죠? 물. 그래서 식힌 물 한 대라고 돼 있잖아요. 예? 한 대를 또 한 번 할 수 있으면 후주가 두 대가 얻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두 대면 3.6리터니까 술 양을 3.6리터까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후주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경제적인 술을 만드는 방법이죠.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술이 싱거운데 해버리면 그 술마저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냥 막걸리 정도로 알코올 도수가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술이 완성된 걸 보고 자기 입맛에 너무 독하다 싶으면 후주를 해서 양을 늘리고 도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막걸리는 후주 없이 후주할 물까지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고 3배 이상 넣고 발효를 시켜버리니까 워낙 싱거운 막걸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좋은 막걸리를 만들, 똑같은 비율로 만들더라도 좋은 맛이 있는 막걸리를 만들려면은 저같이 다 된 술에 번주를 안 떠내고, 이 번주를 안 떠, 떠내질 않아. 그 다음에 끓여서 식힌 물을 바로 후수해가지고 2, 3일 뒀다가 이걸 채로 짜면 탁주가, 아주 맛있는 탁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것까지, 이 후주하는 것까지가 방문이에요. 술 빚는 방문, 방법, 주방문이라고.